안녕하세요. 김스라이프입니다. 여기는 집 앞에 있는 가경천이고요. 제가 일주일에 한 3, 4번 정도? 많으면 한 5일 정도 달리러 나오는 곳이고요.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.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몸의 변화라든가,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도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달리기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몸의 변화는 체중이 한 8kg 줄었고요.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백혈구나 적혈구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거나 그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. 근데 달리기를 시작하고서부터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체중이 줄어서 그런지 비만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한 단계 낮아졌어요. 그리고 혈관 나이도 한 올해 한국 나이로 51살인데 한 10살 정도가 줄더라고요. 일단 심혈관 질환에는 최고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. 주변에 40, 50대 분들 보면은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.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투덜이라는 친구도 2년 전인가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갔었거든요. 그걸 먼저 보낼 뻔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같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가성비도 최고고. 주변에 그래서 달리기를 권하면은 뭐 친구들은 야 우리 나이에는 달리기 하면 관절 다 나가,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무리해서 달릴 필요는 없고요. 저도 하루에 한 2km 정도 달리는데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다리가 아파서 며칠을 못하고요. 한 500m 달리고 빠른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인터벌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.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지난 4월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표인데요. 지금 뭐 판정은 정상이라고 나오고요. 이쪽에는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는데요.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심혈관 나이가 49살인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41세로 많이 줄었고요. 그다음에 체중이 달리기 하기 전에는 한 74kg까지 나갔다가 64kg까지 뺐다가 지금 한 66kg, 지금 8kg 정도를 뺐어요. 그리고 뭐 담배나 술은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뭐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담배는 진짜 꼭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백혈구 수라든가 이쪽에 망상 적혈구, 이쪽이 항상 문제가 돼갖고 검사를 새로 받거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좀 뭐 다른 건 다 건강 양호하다고 나오고 딱히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. 혈압약 먹기 싫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